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 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개인들이 이게 종목을 선택해서 직접 투자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보면 개인들도 많이 ETF 시장을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저축연금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주식을 네, 못하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ETF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ETF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더 이해를 많이 할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는데요. 우선 그 ETF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더 네. 정확하게 ETF의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을 좀 브로드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지금 투자 열풍이 부는 가운데 주식뿐만 아니라 ETF도 워낙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ETF는 Exchange Traded Fund입니다. 네, 펀드이지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일반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펀드를 ETF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1993년도에 ETF라는 금융상품이 도입이 됐고 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네, 우리나라보다 한 11년 정도 앞서, 아, 한 10년 정도 앞섰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2002년도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이 되면서 현재는 500여 개의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출발은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서 시작이 됐었죠. 우리가 아, 정말 코스피 200 종목에 한꺼번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종목들을 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렵죠. 개인 이야기는 어렵죠.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펀드 내에서 이 코스피 200 종목을 구성을 하고 그거를 증권을 세분화해서 한주 단위로 거래소에 상장해서 투자자분들이 소액으로도 아, 시장에 아, 만원 갖고 코스피 200을 투자를 할수 있어? 만원 가지고 S&P 500을 투자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획기적인 길을 열어준 게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현재는 인덱스 펀드에서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이라든지 원자재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산에 ETF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접근을 할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보면 ETF도 있지만 또 ETN도 있고 네, 또 맞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럼 뭐 펀드? ETF도 있고 네. ETN도 있고 네. 또 인덱스 펀드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네. 한번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사실 ETF는 국내 시장에 2002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ETN은 2014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ETF 같은 경우는 운용사가 투자를 해서 운용하는 펀드이고 ETN은 증권사가 발행한 어떤 좀 채권 형식의 노트 형식의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페이오프 구조는 동일한데, 동일합니다. 그 구조 자체가 하나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노트 형태고, 맞습니다. 하나는 펀드를 상장시킨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큰 차이는 못 느끼실 아,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 주체가 운용사냐, 증권사냐, 그러한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 운용사가 운용하는 ETF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납입한 현금을 가지고 그 추적하는 자산을 실제 매입을 해서 그 자산들을 이제 제3자 수탁 기관에 이제 보관을 하면서 어떤 좀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ETN 같은 경우는 발행사의 이제 신용을 담보로 해서 수익을 약정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은 있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 이 ETF는 이 ETN은 아, 이러한 전략을 갖고 있구나. 이 자산이 움직일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다만 ETN은 지수의 어떤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ETF보다는 약간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전략의 어떤 운용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ETF하고 ETN을 비교하면 거래량은 어디가 많아요? 아무래도 ETF 시장이 뭐 2002년도에 시작이 됐고 네. 좀 거래가 활발하게 그러니까 동일한 지수, 동일한 자산이라고 네. 하더라도 사실 각광받는 금융상품은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ETN은 이론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가 부도가 났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는 그냥 투자자가 떠안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긴 네. 합니다만 지금 그 ETN을 발행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대형 증권사이고 신용등급도 높기 때문에 뭐 그러한 좀 위험성은 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네, 뭐 세상은 모르고. 역사는 저희가 네. 제 기억에 1997년도, 98년도 IMF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전에 저희도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4대 증권사였던 동서증권이 네. 디폴트가 났었으니까 그 펀드하고 비교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펀드 사람이 이제 일반 펀드를 잘 안 들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펀드는 판매사가 정해져 있죠. 뭐 네. A라는 펀드를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느 판매사에 가야 되지? 네. 이제 판매사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판매사를 방문하시거나 뭐 요즘은 펀드도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펀드는 하루에 한 번씩만 기준가가 나오죠. 내가 그렇죠. 오늘 펀드를 가입을 하고 싶으면 오늘의 기준가가 나의 매수 가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펀드를 좀 환매를 하고 싶다. 그런 부분도 환매도 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못하는 거죠. 당장 못하죠.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ETF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ETF는 당일에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네. 나는 저 가격에 매수를 해야겠다. 혹은 나는 이 가격에 빨리 네. 정리를 하고 다른 자산으로 조금 갈아타야겠다. 네. 이러한 그 내가 생각을 실행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단계가 많이 줄어든 것이 펀드 대비 좀 ETF가 가진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ETF를 투자를 하고 계시죠 현재. 그렇죠. 대신에 이제 펀드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 어떤 뭐랄까 투자 스킨, 네. 다양한 투자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죠. 그죠? 대신에 네. ETF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 부분이 뭐 이제 주식형 펀드, 주식형 네. 그러니까 ETF 안에서도 액티브 운용이 허가가 됐죠. 네, 네. 그러면서 기존에 ETF를 운용하던 운용사뿐만 아니라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던 운용사들도 ETF라는 수단을 장착해서 새롭게 ETF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전략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 네. 네, 현황입니다. 액티브 ETF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